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RC회로 했잖아요. 요번에는 네.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공부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IC? 다이오드. 오메법칙 아시죠? 네. 네. 그 오메법칙 네. 보시면, 이거, V하고 I 그래프 그린 거예요. 결국에는, 볼테이지가 올라가면 전류하고 비례하는 관계거든요. 오메법칙이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비례하는 팩터가 이제 저항인 것 뿐인 거예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이 화면 안 보이십니까? 화면 보여요. 이제 그 여기 오고 있어요. 아, 보여 아, 보여 이제 V 저기 뭐죠? V 하고서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아, 저희 네. 비례한다? V는 전압이고, 그리고 I는 전류고요. V하고 네. I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오메법칙이 하는 건, 그거 자체가.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오메법칙 적어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데, 결국엔 저항이 큰 놈들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X축을 부여놓고, Y축을 전류로 놓으면, 저항이 큰 것들은 이제, 죄송해요. 잘못 적었네요, 이게. 반대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가 잘 화면에 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포인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모니터요? 포인터요. 아, 포인터요? 아, 네. 네, 마우스 좋아요. 아, 이거 아이패드도 보니까. 아, 마우스. 네, 마우스. 마우스는 좋아요. 보이시죠? 예, 네. 예. 마우스로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 그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못 적었는데 만약에 저항이 크면 같은 전압을 줬을 때 이제 전류가 조금 흐르겠죠? 네. 그렇죠. 저항이 크면 잘 안 가죠. 네. 결국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통의 저항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하고 전류가 비례하는데, 그거의 척도가 이제 저항이라는 걸 제가 주어가지고, 비례 척도를 보는 거예요. 오메법칙이라는 게. 그러네요. 큰 저항은, 네. 같은 볼트일 때 훨씬 적은 저항이고, 네. 작은 저항은, 이제 기울기의 문제군요. 네, 기울기의 문제죠. 결국에는 모든 전자 소사라는 게 결국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컨트롤하는 주거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압하고 전류 같은 거 일반적인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1차원적인 관계인 거죠. 선형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직선 관계가.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다이오드라는 거는요, 이렇게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가 선형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0.7V 이하에서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다가 0.7V 이상이 되어야지만 전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정류를 하거나 또는 네. 정류하는 방, 전류 거르는 거예요. 필터 네. 거르듯이. 그리고, 어떤 전압을 고정할 때, 또는, 뭐, 온, 오프 특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것도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항 같은 거에 심볼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심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화살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이쪽으로는 통하지만, 이쪽은 전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그래프 기준을 지금, 이 그래프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예. 보통,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기준을 놓고 네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면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그러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볼트에 대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쵸? 예, 예. 그러면 이때 전류는 흐르겠죠? 예. 근데 이제 0.7볼트 이하일 때 이쪽 흐르고 있어서 0.7볼트 이하가 되면 이 전압이 이제 0.7볼트면 얘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는 만약에 저희가 다시 그럼 이걸 통해서 너무 적은 전기가 작은 전기는 차단하는 효과가 나는 건가요? 네, 보통 작은 전기를 차단하는 것보다 큰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큰 전류를 차단한다고요? 네, 큰 결국에는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에서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일반적으로 커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방향일 때는 연지고 커지는 건 동일하지만 반대로 반대 방향일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했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건전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이제 전압이 걸린 거와 똑같은 효과거든요. 흐르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 거의 흐르지 않죠. 네. 사실은 약간씩 흐르지만 거의 흐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오드인 거예요. 한 가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건전지 말고 이제 네 충전기 같은 경우죠. 만약에 저희가 이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 지금 여기 그리라고 해. 네. 네. 만약에 이 다이오드 이용하면요 교류 전류가 있어요. 네. 이 교류 전류라는 거는 보통 AC하고 하거든요. Alternative Current라고 해가지고 AC하고 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시간 축이에요. 네. 전압이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류도 동시에 변해요. 이 전압하고 같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전류가 교류 전류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이런 이제 다이오드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 하나 물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관측을 해보면 뭔가 어려워지려고 그래. 어려워요? 아니 아직 뭔가 이 뭐야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야. 어려운 경우 갑자기 복잡도가 확 증가할 것 같아. 아까 전에 제가 이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연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확 올라가네. 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쪽에 이 문적 전압 0.7V 이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전압이 가도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0.7V 기준으로 문적 전압이 하거든요. 문적 전압아. 임계점인가요? 그렇죠, 임계점이네요. 스스로드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문화만 굳이 해석하면 문적 전압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전압이 이제 0.7V 이상이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류 전류 같은 거 있죠. 네. 교류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교류 전류가 여기에 이제 개측글이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를 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전압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압이 마이너스 볼트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흐르지 않겠네요. 그렇죠. 흐르지 않는 거예요. 네. 흐르지 않다가 시간 따라서 볼테이지가 신기하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교류조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안 보이는데?
아, 제가 이게 아이패드 같이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이거 가지고 한번 보이나? 이거 보이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보여요. 아, 이거 보이시죠? 네, 만약에 그것도 교수는 보여요. 이렇게 저주가 지금 전압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때는 저주가 흐르겠죠? 플러스 7. 그죠? 이게 네. 5V에 제가 할게요. 불만이라고 있는데, 네. 그리고 너무 두껍다. 0.7인가요? 이 레벨이 0.7V에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이 아니고 저주를 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될 것? 이때는 저주가 흐르죠. 흐르겠죠? 원래 저 네. 네, 흐르겠죠. 흐르다가 쭉 가다가 그러다가 0.7V 밑으로 네, 떨어지면 0.7V가 되는 순간 이제 차단이 네, 되겠죠. 차단이 돼가지고 흐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시 쭉 가겠죠? 이때는 계속 네. 흐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0.7V가 되면 아예 안 흐르게 되는 상태가 돼요? 아니면 약간 미세? 미세하게 흘려요. 미세하게 흐르지만 와. 이제 거의 안 흐르는 거라고 볼수 있으면 또 미세하게 흘려요. 예, 그래서요. 쭉 가고 있다가 다시 0.7V가 됐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 신기하다. 이 마이너스가 잘려 나가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이런 공유는 식으로 없나요? 하면 이제 네. 그건 있는지. 뭐라고 하지? 교전을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정렬을 하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만. 네. 아, 저걸 한번더 하면 되는 건가? 저걸 밑에 걸 어떻게 끄집어서 다이오드를 쌍으로 쓰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 다이오드 네. 4개 있으면 해결이 돼요. 제가 이제 네 그래요? 4개나 필요해요? 4개는 필요하군요. 2개까지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개념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교차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번엔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결할게요.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 교류가 계속 왔다 갔다. 아, 교류는 저렇게 표시하네요. 그 표시인데 왜 이거는 신기하다. 그러네요. 다이오드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런 게 가능한지 몰랐겠죠? 그쵸? 사람들 우연히 알았죠. 이것도 발견된 이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네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금방 알게 되긴 알게 됐어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전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는 그렇죠. 아니면 다이오드가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드디어 나왔어. 이제 사용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게 필요해라는 걸 이미 직관이 먼저 앞서 있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적합한 어떤 조절을. 그렇게 하면 이게 직류가 된다는 거예요? 직류는 아니고 이제 직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신기하다. 암페어메터에서 저기 저항이면 양쪽에서 돌리면 이쪽이면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은 안 통하고 이쪽 반대 지금 그러면 지금 고르님한테 재미가 좀 헷갈리게. 경쟁하실 때 이렇게 재밍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농담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마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저기 아이가 얼마큼 오는지 저희가 관측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다 W 아이가 그리고 볼테이지 네. 얼마큼 버인지를 관측을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의 경우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제가 틀려가지고 다시 한번 고칠게요. 네. 암페어메터를 정의 보내주세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네.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네. 이거 오랜만에 좀 헷갈리네요. 이거 어쨌든 여기 녹화하시다가 잠깐 멈추시려면 F9를 누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시다가 조금 헷갈리시는 거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머리 하얘질 수도 있으니까 F9를 한번 누르시고 그 사이드가 이렇게 껌뻑껌뻑 해야지 녹화해주는 거예요. 어른님 한 5분만 쉴까요 그러면? 네. 5분만 쉬었다 하죠. 네. 5분만 쉬었다가. 네. 네. 지금 레코딩 하셨던 거는 일단은 네. 저기 세이브를 먼저 해놓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 F10? F10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안 알려줘. 네? 뭐 공부하라고 말해야지. 아? 공부를 못하면 뭐라고 해주는 거 밖에 해줄 게 없다. 교포세요, 교포. 토목 엔지니어 출신인데, 지금은 로스쿨에 있어요. 오, 대단한, 대단발과 오지랑, 오신분 같은데? 공부에 신이죠. 공부가 신인데. 아, 저번에 해지 가서 영화 쓰는데. 네? 사람 네? 내가 다 반발고, 이거 컴퓨터는 왜 또 안 돼요? 박스에 충전 켰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 나와? 옆에 계신데 저희는 매뉴얼도 다 동영상으로 네, 만들어 동영상 많이 해놓으시면 이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 너무 보셨대. 이거 어떻게. 저도 다음에 뵐게요. 예. 저랑 같이 준비해도 안 되시겠군요. 예. 그거 지금 기능이 꺼져 있어요. 말을 물어봐야 되는데. 예. 저 최신. 지금 정보가 안 나와. 전 나중에 맞출게요. 또 볼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알겠습니다. 너를 알고 있었어. 얘네는. 괜찮네.
여보세요? 예. 네. 이봉이 죄송해요. 여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아직 시험 쉬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거는 사람 많아가지고요. 잡담 타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어서 할까요? 이제? 예. 조용히 네. 숨죽이면서 있지 않습니다. 아 한번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다이오드 이렇게 하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맨 처음에는 플러스에서 이쪽이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저는 전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네, 링크 저기 제가 달려왔거든요. 네, 필요하시면 죄송해요. 여기 제가 딴 데 회의실 가도 있어야 하는데. 괜찮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죠. 현장감 있고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인가되는 전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네. 플러스일 때 이쪽 영역에서 보는 거예요. 네. 플러스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흐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네, 그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못 흐르겠죠? 막고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쪽에서 이게 왼쪽 이 검은색으로 그려놓은 게 인가되는 전압이고 네. 이쪽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아 빨간색으로 나오는 네 빨간색으로 적어 그려놓은 거예요. 저 플랫한 부분을 0.7V 네. 이하라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 이제 반대쪽 구간에서는 이제 이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겠죠? 여기로는 못 가고 네. 나중에 다시 그렇군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이쪽에 A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반복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암페어메터 바로 옆에 있는 두 다이오드는 이렇게 교류가 들어갔을 때 그 필터링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암페어메터 이쪽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페어메터에서 멀리 있는 다이오드 두 개는 네. 막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아,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얘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말씀하시네요. 예. 얘는 예, 여기 예. 플러스 이때 여기 인가되는 거 막아주는 거예요. 아.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그리고 아,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군요. 네. 아하, 그렇겠네요. 그러면 역류에서 돌아가니까. 네. 아, 되게 신동방통하네요. 네. 쟤를 빼고서 한번 돌려보면 제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있는 상태로 해보니까. 네. 제가 왜 있는지가 좀 와닿진 않긴 하는데 네.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럴 때는 회로에다가 다이오드를 뽑아 놓은 다음에 한번 망치고 나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저 다이오드를 다시 뽑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형의 실험 스타일에 따른 네. 예, 어떤 건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 하나하나 실험해서 다 지금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이거는 네, 제가 멀리만 네. 나중에 강의 이거 있으니까 나중에 좀 조용할 때 각자 따져보면은 대충 알 수도 있을 것 알뜻말 듯하네요. 알뜻말 듯하세요? 네. 아,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다이오드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역류를 방지하고 네. 어떤 임계점에서만 전기를 흐르게 한다. 그 두 가지 특징만 일단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곡선이 이게
직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곡선이 심한데. 아, 네. 얘가 직류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고요. 이제 네. 그때 캐페시터 배우셨잖아요. 네, 네. 아, 캐페시터가 다시 등장하는군요. 네.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페시터 하나 달아주면 돼요. 오. 그러면. 그럼 캐페시터가 어떻게 작동하죠? 작용을 어떻게 하죠? 저 산을 뭉개고 밑에를 보완해서. 캐페시터가 출력하는 전기는 직류죠. 그렇죠.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캐페시터를 필터링하는 데 쓴다라고 네.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충전되고. 네. 그리고 어디요 지금 여기 빨간색 위에다가 더 붙여서 그리시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보였어요. 예. 네. 그리고 거기서 전류가 떨어질 때 캐페시터가 방전되는 거예요. 작용을 하면서 천천히 방전되는 거예요. 천천히 방전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네. 천천히 방전되고 올라가고 네. 천천히 방전되고 올라가고 천천히 방전.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조금 더 직류에 가까워지죠. 네, 그렇죠. 이게 네. 대충 뭉개는 거구나. 아주 정밀하게 하는 게 맞네. 이걸 이 캐페스터를 하고 나중에 또 필터링이라는 걸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면 거의 완벽하게 직류전류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잖아요. 근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는 게 교류인 이유는 딜리버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나? 그 배달하는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교류를 쓴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네.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자체도 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당시 터빈 같은 걸 쓰니까 네. 그런가? 아. 그러면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도 교류고 또 교류가 멀리 전달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교류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류를 생산하는 데도 쓰는데 네. 그걸 저희 콘센트에서도 교류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 딜리버리 하는데 전기를 딜리버리 하는데 직류보다 교류가 유리한가요? 네, 직류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 이유는요? 자 거기서 자세히 조금 더 알아봐야 할 텐데 아마 네. 그 저희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전압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요. 네네. 네 그게 고전압을 만들어 보낸 이유가 고전압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되죠. 네. 네.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고전압을 만들어 교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전압이 높아야지만 저항이 반비례해야 되나? 저항은 고정인가? 전이 그렇죠. 전선은 고정이겠죠. 저항은 고정이지만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많게 해야 돼. 네, 그렇게 저는. 아, 그러니까 전류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전압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보르님 맞아요? 네. 전압을 높이 다시 많은 전류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전압을 네. 높이면 한 가지 이점이 만약에 이게 지금 P는 IV가 파워예요. 예. 네, 파워면 파워가 완전할 때 그 파워인가? 파워가 에너지인 거예요. 예. 에너지. 저희가 어떤 거 에너지라고 측정할 때는 다 이제 파워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가지고 예. N은 와트 단위예요. 아, 네네. 집에서 와트 하는 게 네, 저 와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압이 낮으면 똑같은 10W를 전송할 때 만약 1V로 보내주면 전류가 12W겠죠. 10W를 네, 그렇죠. 보내준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조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10A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발산소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쓰는 이제 가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여기 이제 저항 I 있는 거죠.
네. 그 전선이 저항 R라고 쳐도 막 무거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전선이 워낙 기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소모되는 이제 열량 같은 게 부위는? 부위는 아니, 부위는 아니네. 아이 되고 아래 이게 비례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버이면 여기서 연료 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손실되는 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전압을 높이면 아 전류를 조금만 흘려도 돼. 네, 그렇죠. 같은 전류를 전류를 조금만 흘려 보내줘도 이제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하지? 어떤 이제 네. 그 똑같은 에너지가 가는군요. 네, 똑같은 에너지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송출하는 방식이 발전소에서 네. 고전압으로 송출한 다음에 네. 그리고 집 앞 바로 앞에 있는 전신수에서 변압을 해요. 아 변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압기가 있어요. 집 앞 바로 앞에 아, 변압기, 전신수에.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가정으로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대충 이런 것 때문에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아 소위 말하는 특고압 이런 게 그 저 변압기에서 다시 딱 바뀌어서 네. 220V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군요. 네. 보통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수도를 멀리까지 보낸다고 하면 수압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약간 비슷한 건데 같은 개념 아니고 이거는 이제 네. 수소 같은 건 진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진류가 아니고 교류인 거죠, 교류. 그러네. 진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할 거예요, 아마. 교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짝 왔다 갔다 걸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진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유효 효과는 비슷하지만, 연속적으로 네. 안쪽 방향만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진류가 좀 많이 안 쓰인다. 그리고 발전할 때, 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발전할 때, 직류 발전보다 교류 발전이 훨씬 더 쉬워요. 아, 터빈 같은 거 이용하니까. 그쵸. 그, 문망구에서 모터만 사도 저희가 거기서 이제, 그냥 모터를 일정하게 돌려주기만 해도, 거꾸로 이제, 교류가. 네, 전압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걸 여전히 전기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되게, 아주 오래전에 발견된 그 터빈 방식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네, 터빈 방식에서 크게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되게 인류는 운이 좋았네요. 처음부터 효율적인 걸 발견한 거. 아니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전지가 있잖아요. 전지 같은 건 대표적으로 아. 이제 직류죠, 직류. 아, 축전지 같은 거요? 네, 화학전지 말하는 거예요. 화학전지는 아니, 기원전. 화학전지로 발전했고요.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이제 화학전지라든지 이런 거 이제 전기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아, 네. 그런데 이제 뭐 적합하지 않아요. 그 어떤 저희가 쓰기에는. 근데 제가 보면 교류나 직류나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직류 발전도 되게 뜨고 있는 수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장점이 있나 보네요. 네, 여러 가지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교류 발전이 갖지 못하는 직류 발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하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이오드와 저항과 캐퍼스터. 네. 캐페스터인가? 캐페스터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엔 아답터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변압기가 들어가요. 네? 변압기가 들어가게 돼요. 변압기? 네. 내가 집에 아답터가 하나 뜯어진 게 있는데 벌써
네.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이건 뭐죠? 아, 이거는 면학지군요. 네. 이현식인 거예요. 면학지 하는 게. 이현식이고 어떤 코를 감아 놓거든요. 근데 이 네. 코에 감는 횟수에 따라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제 전압이 다운이 돼요. 자, 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실래요? 전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쵸? 예. 그런데 그럼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요, 전기가? 반대쪽으로 이제 아, 넘어가나? 자기장이 흐르는 거예요. 자, 이거 말씀드려 이해할 수 있는데 저주가 흐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위 그 주위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플래밍 뭐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오른손 엄지 방향이 이제 저주가 흐르는 방향, 네. 방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어...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계속 방향. 네. 그 구글 이미지에서 한번 검색해서 그 뭐죠? 그 무슨 법칙이 아닌가? 나 학교 다닐 때 플래밍의 뭐 오른손 법칙? 네.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구글 이미지에서 그냥 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구글 보면은 플리커는 좀 예술적인 사진들 중심 네. 검색하기 좋고 구글은 오브젝트 중심. 네, 정말 팩트. 네. 어떤 그 사물 같은 거 검색하기엔 구글 이미지가 좀. 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네네네. 네. 그럼 저주가 이쪽으로 오면 네. 자기장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른손 법칙 나오죠? 보이시죠? 오른손 법칙 나오죠? 아 네네네. 났다. 지금 옆에 오케이. 옆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 공식이 보이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이제 여기 있는 건 뮤라고 있거든요. 뮤 제로 I가 이제 전류고 그 나누기 2파이 R 원의 둘 대만큼이 이제 자기장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네. 이걸 다시 역으로 네. 생각해 보면 자기장이 흐르면 전류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오, 그럼 자기장으로 전기를 발전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반대편 코일에 그래서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네. 이쪽에 발전을 하는. 그쵸, 발전을 하는 적은 발전. 네. 아, 그렇지. 발전도 결국에는 코일을 돌려서. 코일에다가 뭐 자석을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서 하잖아요. 그게 자석은 이렇게 자기장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코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게 자기장을 변화시켜주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그 코일로 유도되는 이제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전기가 생기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전류하고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하는 자기장의 관계는 사실은 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이거 비슷한 거를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다 잊어먹었네. 아마 그때는 그냥 점수 거예요. 잘 받으려고 그냥 공부해야 될 거라서 했을 뿐이니까 아무 인상도 없이 그냥 머리만 아팠을 텐데 그냥 외우는 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놀라운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는 놀라운 인상이 도달하다니 이제야 지각한 거는 그냥 단순히 참 이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감는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전압을 다운 시킬 수도 있고 뭐 이제 다운 시킬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승압도 가능해요 사실은
대충은 이해 가셨죠? 네. 그냥 자기 그러니까 전 자기가 자기장이 생기니까 네. 반대쪽 코일에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반대쪽 코일은 자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에 전기장이 움직여 가지고 자기장 피드를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네. 저 전류가 근데 전류가 사실은 변화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자기장도 B도 변화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B가 변화하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쪽 조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전 어댑터가 동작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라고 하는 거는 발전소에서 도착한 전기가 그 전자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기장이 오는 거예요. 전기장이 와서 자력으로 발전을 해서 그 작아진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뭐 어댑터 있죠. 어댑터 같은 거는 네. 와트수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변압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뭐 전압을 다운시키는 주는 장치가 캐펜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런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그래도 조금 고급에 가까운 거예요. 도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란스 조금 뭐지 비싼 쪽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압을 다운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무조건 이제 이 형은 이제 변압기 트랜스포머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손으로 이용하는 법칙이 뭐죠? 그게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른손 법칙일 거예요 아마. 오른손 법칙. 야, 겸손하게도 자기 이름을 안 썼네요. 아, 그 오른손 법칙 있을 수도 있겠다. 안 찾으셔도 돼요. 예. 근데 그 오른손 법칙에서 그 유도하는 공식 같은 거는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저런 변압기 같은 것들을 제작할 때 네, 중요하죠.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 법칙이구나. 이건 또 다른 법칙일 거예요, 아마. 다른 법칙도 이루어지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는 뭐 내용만 네. 알면 되니까. 네.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그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아까 전에 다이오드 이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 이제 보스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이 지금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저번에 RC 배웠잖아요. 나라고 저항하고 캐피스터. 그러면 네네네. 지금 그리고 이제 교류 나와요. 그 전까지 다 직류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죠. 캐피스터도 직류고 저항도 직류했어요. 다 이것들 다 교류해서 쓸 수 있는 소자들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런 뭐지 이제 그거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오드라는 거는 정류하는 거고 이런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교류 전류 직류 전류 바꾸는 걸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정류라고 네. 한다. 지금 네. 정수하듯이 전기를 네. 지금 거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에 다루던 저항과 그 캐패시터들은 사실 막 그 막 회로도 빵빵해서 막 9V 막 이랬었는데 교류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220V, 막 110V 이런 건데 그거를
그 직류로 전환하는데 다이오드가 좀 뭐 엄청 큰 게 필요한 건가요? 아, 다이오드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아,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면 네. 만약에 가정용 전압을 쓰게 되면 이제 네. 전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전압을 다운시킬 네. 거예요. 아, 그런 작업을 하면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한 뭐 10V 이하로 다운시키든지 해가지고 다운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저희가 들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충전할 때 쓰는 네. 5V 거의 뭐 플러그만한 조그만 뭉치인데 네. 뭔지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네. 충전하는 아답터인데 네. 이거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작은 전압 강화라고 해야 되나? 네네. 네. DC로 만드는데 아, 그치, 정류 플러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거냐면 사실은 IC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보시면 아마 아답터 보면 약간 뜨거울 거예요, 그렇죠? 네, 뜨거워요. 네. 충전할 때 되게 뜨거워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220V가 교류 저절과 전류가 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네. 우주의 신비가 밝혀. 저항 두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R1하고 R2를.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압을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저희가 이제 이 단자 이 두 개 단자에서 전압을 뽑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0V라고 치면 이 저항이 네. 만약에 L 들어가지고 얘가 얘가 9메가옴이고 얘가 1메가옴이면 지금 네. 전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네, 22V 걸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22V 걸리는 거죠. 네네네. 보통 이런 식으로 전압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것들은. 그러면 사용된 그 저항에서 저항이 뭐 열이 나겠군요.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저항에 나는 열은 뭐에 비하냐면요 전류 I에 비하게 돼 있어요. 아 P는 II 제곱 열에 비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매우 큰 저항을 썼어요. 보통 큰 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버리면 안 되기 네. 때문에 저희가 목적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는 것보다는 전압을 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대안을 시키는 거예요. 아, R을 엄청 네. 크게 보통은 여기서도 이렇게 네. 하고 여기 나가는 데도 하나 더 걸어놔요.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아, 다운하고 다시 다운하고 네.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거 충전할 때 쓰는 건 이렇게 작은데 왜 노트북을 쓸 때 사용하는 아답터는 저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노트북을 쓰는 아답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변압기가 조그만 변압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까보진 않았지만 퀄리티 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좀 더 고전력의 전류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압 그러니까 파워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보통 변압기를 쓰는 게 가장 쉽고요. 가장 뭐지 네.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고 이 저항이나 캐패스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압 강화를 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뭐 손실이 있게 돼요. 아 그게 이제 열로 네.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그런 또 다른 변압기도 열 손실이 있어요. 아 네 옆에 구멍 뚫어져 있고 열 좀 나긴 해요. 그러면 전기 코드를 꽂고 있다라는 사실은 꽤 많은 전기를 그 저항에 의해서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여기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은 저희로 거의 흐르지 않게 만들고 단지 이제 거의 캐패스터 그러니까 전압 분화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간단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딴 사람들이 만든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아마. 예. 그러면 보통 그런 어댑터 같은 데에 중간에 코일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뭐 잡음 제거 이렇게 뭐 필터링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 코일이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녀석이에요. 필터링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방금 다룬 요소 있잖아요. R하고 C 예. 그리고 다이오드 이거 가지고 다 설명을 예.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 그 중간에 코일이 존재하는 이유도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코일은 거의 요즘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코일이 캐패스터 가지고 L이라고 하거든요. 코일? 네. 네 코일은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일 할 수 있는 이런 캐패스터하고 또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해가지고 다 대체할 수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같은 뭐 퀄리티 있는 제품 만드는 회사들의 충전기에는 코일 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 아니 근데 조그만 코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압기 중에서도 네. 아, 그 본체 안에 들어있을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제가 어댑터를 샀었는데 그 어댑터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옥션에서 검색해보니까 어떤 업자가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중국산 제품들 많은데 네. 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대로 뭐 중국 제품을 참여하는 거 아니고 그대로는 이제 그 사람이 까봤어요. 코일을 네. 그냥 전선이 흘러가 코일을 없고 네. 고소할 거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그때 네, 네. 웃겼어. 그래서 까보고 싶었는데 안 까죠. 너무 탄탄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서 안 까지는 거였어요. 통이라서 그런 짝퉁 어댑터 때문에 문제되는 게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문제되거든요. 사실 라즈베리 파이는 그 전격 전압 5V에 1A짜리 어떤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전류가 모자라든지 볼티지가 좀 낮거나 높아서 바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문제가 있다고 이슈가 됐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댑터 까보니까 얘기한 대로 전선이 그냥 들어가는 기나기는 되게 미세한 전기를 받는 네. 더 예민하죠. 네. 어댑터가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랑 바로 똑같이 못 가는데 그렇게 있어. 너무 재밌어. 네, 잘 모르니. 죄송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재미없었는데 뭔가 우주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가는 느낌이야. 저런 걸 뚱딴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뚱딴지요? 뭐 변압기를 뚱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저는. 어느 나라 방아인가요? 아니요 형 맞아요 저는. 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요. 이런 걸 뚱딴지라고 한다고 내가 들었으면 잘못 들었나? 열이 많이 나네. 사인은
이게 변압기네, 그죠? 이고영 씨, 이거 보이세요? 예. 네, 보이세요? 네. 지금 이 가정용 전압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트랜스포머 네.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압 강화시킨 네. 다음에 그 전압 강화한 거 네. 아까도 그 저희가 그렸던 거 똑같잖아요. 내일에 네. 이제 휘스턴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해요. 휘스턴 네.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쳐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어... 네. 신기하네요. 이게 보니까 리튬 카드는 배터리 차셔라고 써있네요. 아 그러네요. 와 뭔가 아직도 안 보이는 건 많은데 지금 우리 수업 듣고 나서 한 반 정도가 보여 이 와, 도표에서. 신기하네요. 이해가 돼요. 반. 와 그 충전기 안에 내부를 이렇게 회로 두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또 아 이게 지금 샌드포머 뭐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S 파워 서플라이잖아요. 그럼 네.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그만 거 이제 뭐 그 안드로이드 충전기 그런 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이에요. 네. 아 이 앞에 지금 아. 저항이 있죠. 이거 저항을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아마 이게 네. 뭐 보시면 그러면 저 100옴이 있고 그다음에 10미 네. A가 뭘까? 밀리? 뭐야? 메가? 뭐 이런 거? 어찌 됐든 이게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앞에 여기 1kΩ 정도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네. 던질 수 있는 게 2W까지 던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2W 이상이면 타버리는 거예요. 애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캐패시터 있죠. 그래가지고 네. 교류 전류 같은 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저항이라고 네. 대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항이라고 네. 말하지 않고요. 그 저항을 이제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저항하고 조금 다른 개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저항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교류전략에 쓰이는 말이 있어요. 임피던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마이크 스펙 같은 데서도 임피던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저는 헤드폰 스펙에서 그쵸, 봤어요. 그러면 임피던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 저희 지금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그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막 소리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사실은 그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전압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전압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네,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것도 1초에 한 뭐 몇 천 몇 킬로 한 20 몇 킬로헤르츠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지? 저도 왔다 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걸 이제 전기 신호 봤을 때. 그러면, 네. 뭐, 회로 입장에서 내가 교류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류 다루기 위한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이 캐피, 뭐지, 임피던스인 거예요. 사실은 이 저항 소사도 임피던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캐패스는 지금 직류에서는 저항이 무한된 거잖아요 지금. 하지만 네네. 이제 교류 넘어가면 캐패스는 전기가 통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피던스라고 말씀드 임피던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교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뒤로 돌아가지고 트랜스포머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하고 여기는 사실은 직류가 그럴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저항이 무한대인 거예요. 저류가 여기로 전달되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러지 않는데 저류가 흐를 수가 없죠.
아, 전기장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아서 자기장이 전환을 해야지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네.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관에 있는 전류는 흐르지 못해요. 예, 그럼 직류로서는 이제 저항이 무한대지만 교류로 보냈을 때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개념하고 약간 다르게 인비전성 개념을 써가지고 마치 직류처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아직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교류에서는 이제 저항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인비전스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류의 방해량을 저희가 측정을 해요.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그 차츰차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네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우리? 네. 요거 지금 아직 흐름을 아, 끊기는 시작돼. 그러면 제가 잠깐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저희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 여기까지거든요. 아, 다 끝났어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네,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지금 다이오드 쓰는 방법만 지금 배우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오드 어떻게 하면 구글링 하시면 예,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 밑에. 대한 거 구글링 쭉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메모적으로 쓸모가 많은 거군요, 네, 다이오드가. 엄청 많아요. 제가 뭐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볼게요. 다이오드가 지금 트랜지스터랑은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다이오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얘기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말하는 것들도 다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좀 다이오드 본질에 대해 내가 말씀드릴게요. 재밌겠죠. 이런 게더 그냥 확 땡기네요. 뭔가 구루님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쾌감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아마 아니면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해볼게요. 다이오드가 누가 만든 거죠? 대형고소에서 보이시나요? 소스키라는 초콜릿?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초콜릿은 뭐 트랜지스터 거기 한명 중에 뭐잘 아는 건 별로 없죠. 윌리엄 쇼클리. 그쵸, 그쵸. 트랜지스터 라디오만 저항만 해도 안세스만 해도 엄청 크죠. 근데 그벨 연구소가 최초의 트랜지스터 애플리케이션이 보청기였는데 보청기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안 받았대요. 그 벨의 유지가 있어서 벨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그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근데 다이오드가 트랜지스터까지 연결되는 역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트랜지스터랑 다이오드는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똑같아요. 프로덕트로? 사실은. 그러면 다이오드가 먼저 네, 나왔어요. 다이오드가 먼저 당연히 먼저 나왔죠.
만약 다이오드가 없었으면 트랜지스터도 네. 없었을 거다. 그럼 이 다이오드가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의 위상이랄까 어떤 활용도랄까 이런 걸 비약적으로 질적으로 바꿔놓은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이전까지 대략 사실은 이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그 전에는 진공관이 그 전에 얘를 했던 녀석이죠. 네. 그 전에 릴레이 맞나? 네, 릴레이도 마찬가지고. 저 제가 보고 있는 코드란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릴레이가 진공관으로 교체되고, 진공관이 다이오드인가 트랜지스터인가 그걸로 교체되고, 뭐 집적회로 나타나고 이렇게. 저는 되게 흥미진진해요. 여기 보니까 다이오드는 되게 오래됐네요. 보니까. 1876년이에요. 독일 무역자 뭐 페르디안 브라운. 브라운 면도기가 그 사람 중에서. 그럼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진공관만큼 진공관 더 오래됐죠. 아 그렇죠. 그러면 진공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컴퓨터 같은 머신이 나타나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다면 그렇죠? 그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진공 튜브 다이오드가 1873년에 만들어진 거였는데 네, 소울스테이스 다이오드가 1874년에 만들어졌으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지금 네,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다이오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이오드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네. 아세요 혹시? 여기 아니요. 다이오드가 반도체로 만들어요. 네. 아 반도체. 우리가 맨날 반도체 하잖아요. 그 반도체로 네.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예, 반도체로 만드는데 보통 물질을 네. 전기적인 측면에서 전류가 잘 네. 흐르는 거, 안 흐르는 거, 그리고 뭐 그 구분을 짓잖아요. 어떤 것들, 뭐 금속 네. 같은 거 전기가 잘 흐르는 거고, 또 금속 같은 거 제품으로 전기 잘 흐르는 거, 그리고 또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것들이 뭐 세라믹 같은 것도 있죠. 금행이 그런 것들인데 네. 좀 알까이 한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도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이런 때 배웠던 게 진짜 방대한 걸 배운 거예요. 그거를 되게 압축해서 정말 방대한 걸 배웠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체를 보통 컨덕터라고 해요. 그쵸, 컨덕터, 세미컨덕터. 그쵸. 그쵸. 뭐 대부분 금속일 거예요 아마. 네, 여기 에렉트론 건. 그때 그 저항 설명하면서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저항 개념이 사실 이 비저항이라는 거에서 나온다고. 네. 이 비저항 값에 따라가지고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사실 나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세미컨덕터로 읽어볼게요. 세미컨덕터는 네. 이게 반도체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빚이 전기가 조금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지? 너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아, 0과 1이 존재하는 디지털 개념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보통 저희 모래 있죠. 그리고 네네. 이 반도체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근데 네네. 네, 저희 제일 많은 게 우리 지구상에 제일 많은 게 실리콘 옥사이드거든요. 그래서 흔히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모래가 실리콘 옥사이드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넓었어요 저희 주변에. 네, 이놈은 이놈이 근데 전기가 잘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멩이 덩어리인데 네. 여기 저희가 적절하게 이제 모래 녹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래 녹인 다음에 그놈은 이제 다시 굳히면 이제 어떤 결정이 네. 있는 깨끗한 이제 반도체를 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핑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도핑이 원하는 불순물을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잘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는 실리콘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실리콘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있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러면 네. 이 실리콘 사이사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다리에 네 개씩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네. 연결이 있는데, 여기들은 이제 각각 전자들이 하나씩 이쪽에 존재해가지고. 네. 저들로 이제 끌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네. 여기에 만약에 어떤, 보론이라는 이게 들어가면 N은 이제 네. 전자가 세 개밖에 없는 놈이에요. 많은 것 중에 전자가 얘가 하나 네. 보론이 하나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놈을 네. 보론으로 바꿔볼게요. 거기에는 네. 그러면 다리 하나가 없어지겠네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때는 말 그대로 반조체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거 어디 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보론으로 바꾸면 네. 이거 하나가 없어지겠죠. 네, 네 다리가 없어지죠. 이게 하나가 없어지는데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질이 불안정해지거나 뭐 이러진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게 이게 거의 10에 한 20승, 22승분의 한계꼴로 이런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되게 아주 극히 극미량 극미량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휘는 보통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다 중성이에요. 그런데 네네네. 이 하나가 빠지면 상당히 안 좋죠. 이제 0에서 네. 이 하나가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그런 반도체를 이제 P타입 반도체 그러겠죠. 그리고 반대로 네. 이제 요번에는 N타입 같은 거 이거 말씀드릴게요. N은 여기 N이죠. 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N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네 개가 아니고 다섯 개거든요. 네. 다섯 개. 아 맞아요, 다섯 개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네. 이제 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자 하나가 네. 남아도이잖아요. 애가 이제 결정 네. 이렇게 하나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중성에서 아무래도 이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개수겠죠. 네. 애 이제 N타입 반도체라고 해요. 네. 알겠어. 그래가지고 반도체 나누는 기준이 정말 중성 반도체. 네. 그리고 아니면 P타입, N타입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거기서 P하고 N이 그럼 플러스 네가, 전체적으로 중성에서 N은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N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깨끗한 반도체에서 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다이오드는 어떤 놈이냐면요. 네. 이 P타입 반도체하고 N타입 네. 반도체를 합해놓은 놈이에요. 접합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아까 P타입에서는 하나 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가 그래가지고 네. 플러스처럼 보여요. 걔가 마치 플러스처럼 보여요. 비어있는 이 L을 우리는 이제부터 홀이라고 부를게요. 홀. 실제 홀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또 N타입에서 네. 많은 게 전자잖아요. 네. 네.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N타입에서는. 얘네를 접합시켜놓으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 넘어가네요. 아니요. 그 전자를. 얘하고 얘하고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네. 중성을 띄어요. 그겠죠? 그 안쪽은 그 자석이 붙는 것처럼 네.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죠. 처음에 얘가 이쪽 가는 거죠. 꼬이 그리고 전자들이 이쪽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그러는 것들.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제 중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쪽은 아무 전기적으로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네. 이건 단 두 개만 보고 봤을 경우고요. 사실 얘보다는 좀 더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수축만 P, N이 같이 모여가지고 중성을 이루겠죠. 그리고 네. P들이 여기 이제는 이 간격이 생겼잖아요. 이 간격이 네. 이제 이 중성 간격이 이제 우리는 이제 곰핍성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네. 크게 보면 P타입이잖아요. 사실은 홀들이 존재해요. 홀들이. 네. 근데 여기서도 N타입이니까 전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네. 가운데 영역 있죠.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P하고 N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벽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가다가 일정 전압이 높아져야지만 이제 네. 저도 흐르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 임계점이 네, 저 벽을 얘기하는군요. 그 임계점이 저 벽인 거예요. 저걸 뚫고서 나머지 P 쪽에 있는 게 뭐 N으로 이동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여기가 돼야만. 저희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네. 다이오드 그림 그림이 사실은 이런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라면 이 벽, 맨 처음에 벽이 형성될 거예요. 네, 이 벽의 전압, 네. 벽의 그러니까 높이가 0.7V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적 에너지가. 제가 이 벽을 넘게 이해가지고 0.7V 이상의 이제 우리가 전자를 점프시켜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네. 이 높... 아이고 이건 꺼졌네요.
네. 네,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 네. 진짜 재밌어요. 와. 사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센스를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다음번에도 다시 어플리케이션 설명해주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제가 이해 한번 공식 교육할게요. 여기 화면 그런 거 있습니까? 네, 보여요. 이게 F 몇번그 여기서 펜으로 적을 수 있는 게 네. 캔테시아에서요? 패널을 접을 수 있는 패널? 아까 전에 패널이 그 무슨 말이죠? 키는 거? 끄는 거? 그 영상 화면만 보이고 나머지 캡테시아 다른 부분들은 내려놓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설명할 때 아까 전에 이제 마킹하는 거 있잖아요. 마킹하는 거. 아, 컨트롤 시프트 D. 혹시 지금 보이나요, 그러면 이거? 안 보이시나? 한번 써보세요. 화면은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일 수도 정적인 있다니까. 화면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게 스크린캐스트를에서 컨트롤 시프트 D를 하면 화면을 멈추는 효과가 나거든요. 제 생각에 걔를 얘가 캡처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크롬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 캠타시아의 실제로 걔는 화면이 나오고 있는 상태. 아 예, 걔가 우리랑은 다르게 레이어가 보이죠. 다른 데를 찍고 예. 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예, 안타깝게도. 녹화는 될 거예요. 공유를 캠타시아라면 될 수도 있겠다. 공유하는 녹화는 복잡한데. 걔는 이건 제 마우스 이거는 커서는 예, 보이시죠? 사용해서 못해. 예, 잠시만요. 네. 그러면 차라리 메모 그린판을 꺼낼게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지금? 아, 전압 키타의 네, 그래가지고 멘탈에서 제가 네, 합쳐서 다이오드, 네. 그림 그 이거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P타입, N타입 보이시죠? 실리콘. 이런 식으로 네. 예.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에 이제 이 벽의 높이가 0.7V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우스 포인트를 좀 이렇게 움직여 아, 주시면 될 마우스 포인트 텐데. 안 보이시나요?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금은 화면만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P하고 N하고 그 반대쪽 물질에 따라서 그 0.7V의 임계점이 뭐 1V로 된다거나 뭐 0.3V로 된다거나 네, 그렇게 되나요? 보통 그렇게 돼요. 실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아까 0.7V라고 말씀드렸던 게왜 그렇게 네. 말씀드렸냐면요, 그 실리콘이 0.7V 정도의 그런 이제 인자값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게르마늄 같은 것도 똑같이 반도체거든요. 걔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0.3V, 0.4V 정도 인자값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아니 부순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시키나요? 녹여요. 맨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용광로에 모래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아 그럼 부순물도 네. 같이 그냥 넣는 같이. 거예요? 그러면 집에 알아서 자리를 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성사를 시키면 이제 확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고육을 예, 저... 섞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물 있죠. 물이 있으면 네. 물에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가 확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네. 얘네들이 파란색 뭐 파란색 잉크 떨어뜨렸으면 파란색으로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균이하게. 네. 고육을 섞이는군요. 네. 거의 뭐 확산이 돼줘서 다행인 그렇죠. 수준이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못 일일이 만들었으면. 그 원자를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차피 근데 이 불순물 농도가 거의 아까 네. 10에 안 10에 20개 중에 한 개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 단위로 쳐보면 거의. 그러면 정말 그 모래는 왕창 들어가고 불순물은 개미 눈꽃 만큼 네, 개미 눈꽃 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 같은 회사들 반도체 만든다고 그러면 모래 엄청 쓰겠네.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그 즉 모래를 정제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OCI 그런데. 아 그럼 모래를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겠네요. 뭐 건축이나 이런 데.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엄청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아마. 실리콘은 뭐 남아 노는 게. 실리콘이기 때문에 남아두는 게 실리콘. 네. 실리콘이 산업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풍부한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있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 P타입 N타입 해가지고 넘어가게 이게 PN 정선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오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동작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반대의 경우처럼 이제 만약에 지금 이거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여기는 홀드이 존재하겠죠. P타입 왼편에는 오른편에는 전자들이 네.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 왼편에 플러스가 걸리고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 편에 마이너스가 걸리면 아까 네. 그 전압이 0.7V 이상이면 전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왼편에 마이너스가 걸리고 오른편에 걸리고 플러스가 걸리면 그냥 네. 그 상태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 상태인 거죠. 가운데 영역이죠. 가운데 영역이 넓어져요. 네. 그러네요. 그게 세질수록 더 그 많아지는 거죠. 적인 부분이 네. 많아지겠네요. 네. 벽이도 두껍고 되게 신기한데요? 반대로 걸을 네. 때는 저도 잘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네. 저는 살짝 놓쳤는데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얼굴에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자꾸 신경을 썼나 딴 생각을 자꾸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동 원리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구동 원리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PN 정성을 통해가지고 정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 다이오드가 한쪽 네. 방향으로만 전기가 그거의 흐른다.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임계점에 대한 것들은 일종의 이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방법인 그쵸. 것이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네. 다이오드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전 일단 인터페이스 네? 아니요. 메커니즘은 이제 동영상으로 기동비적으로 볼 거예요. 좀 더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녹화가 돼 있다는 게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제가 네. 설명을 너무 못해가지고.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지금. 진짜 재밌어요. 지금 대전이랑 서울이랑 이렇게 본격으로 강의를 네.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니다. 네 그렇죠. 그 다른 것보다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귀해요. 아 좋아요 진짜. 네, 인터랙션 하면서. 네 피드백도 있고 막 서로. 네. 어 또 있어요? 다음은 네, 뭐죠? 텐스터 설명해 하고 왔는데 그거는 다음에 네. 네.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모여서 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 이 P형, N형까지 네. 우리 이해하는 이해는 공부를 각자 복습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에 트랜지스터 깔끔하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어, 좋아요. 근데 예고를 좀 해주세요. 이 다이오드가 어떻게 트랜지스터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PN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다이오드는 PN이죠. 아, 텐스트는 PNP예요. 네. 또는 MPN이고. 네. 태호 형 벌써 알고 있었어. 저는 몰랐네. 아니 이게 여기 지금 보여주신 화면에 밑에 옆에 있네요. 네. NPN, PNP가 옆에 있네요. 여기 있네. 2PN 정신 인시리즈 인 거. 이게 뭐지? 네. 네. 이게 P. 이게 텐지스터예요. 바이 세 개 달린 거. 네네. 아, 저게 P형 트랜지스터, N형 트랜지스터가 적은가 보네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흔하다고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P형인가 아니면? 아 그래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특별한 먼저 생산했던 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듣긴 했습니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아,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전기를 보내고 안 보내고 라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트랜지스터 역할인가요? 그 첫 번째 역할은 이제 어떤 걸 증폭할 때 네, 어떤 조그만 시그널 증폭할 때 쓰는 게 트랜지스터고요. 네. 라디오 같은 데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앰프가 진짜? 하는 역할이 트랜지스터인가요? 아, 그걸 옛날에는 똑같은 역할을 증폭만 네, 했던 거고. 네, 그렇죠. 아, 증폭. 네. 아, 지금도 증폭관은 많이 실험 저희 실험하는 것 쪽에 더 많이 써요. 아직은. 그 음악 애호가들도 아직 증폭관을 붙잡고 놓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증폭관이 그렇게 뭐 소위 구현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그때 한번 외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비슷해요. 네네. 텐지스터도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게 있나요? 아, 음향 업계에 그 아, 뭐랄까 로봇 카메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아, 그리고 뭐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는 그걸 즐기기도 해요. 그 기술적 한계였던 것도 그 사람 그분들한테는 음악 같은 네. 그런 감성적으로는 그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걔도 일종의 악기인거죠. 베이스 같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네. 아니면 다음 시간에 무척 기다리시는 다음 시간에 텐스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스위치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컴퓨터 있죠. 네. IC 소자 같은 것들. 이 텐스트 다 직접하고 네. 직접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CPU 얘기할 때 뭐 트랜지스터 몇 개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트랜지스터가 되게 이게 지금 아까 다이오드 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뭘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 네, 정류 다이오드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트랜지스터를 네. 잘 조합하면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 뭐, 그, 8비트 네. 컴퓨터 같은 거. 다강기, 뭐 다강기, 뭐,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뭐. 뭐, 메모리도 만들 수 있고. 빵보드로 컴퓨터 만드는 그 친구도 그럴 수 없겠네요.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것들은. 이게, 원리 자체는 릴레이로도 할 수 있는 일인 거 아니에요? 릴레이로도 할 수 있는데, 얘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아무래도 네. 제품화하는데 비약 훨씬 더 장점이 많아서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뭐 개념 자체가 새로 낳는 건 안,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자체가 구현할 수 있는 더 세련된 더, 방법. 어떻게 보면 진짜 훨씬 더 조그만 양에 많은 것이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뉴에 같은 경우 조그만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애 같은 경우에는 네. 조그맣게 만든 거의 거의 지금 한계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런 것까지 한 뭐 20나노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나노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결국에 그 1900몇 년도에요? 50년인가? 뭐 아무튼 벨리엄 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처음 개발된 그때의 발명을 더 작게 만드는 형식으로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저파파이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만들었던 네. PNP, NPN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트랜지스터고요. 이후에 발전을 해요. NLD도. 네. 아, 또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떤 네. 여기에 보면 뭐 JPET, MOSFET, 뭐 MOSFET 이렇게 나오시죠. 맨 처음에 이게 기본 네. 무대예요. 기본 무대. PNP, NPN인데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평면에 조그맣게 만들기 아주 쉬워졌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애 같은 경우에는 접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하나는 소사가 조그마지만 큰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 반도체 입장에서 조합하려고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네. 그림을 그리듯이 평면에 그려야 하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놈도 있죠. 뭐 JPEG, MOSFET이라든지 MOSFET 같은 네. 것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다 자체가 평면 구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입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게 또 여기선 장점이 되네요. 네, 그렇네요. 모토로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전극 세 개인데 이런 식으로 전극 세 개를 이제 이건 네 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앞에 전극인 거예요. 전극 그 소스 드레인 이렇게 평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모스펫 같은 거에는 이거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평판을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폭을 얇게 한다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직접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로 신기하네요. 네.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전기는 덜 쓸 테고 더 경량화될 테고 그러네요. 그 집적도가 높아 비약적으로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제 데스크탑이 나오고 네. 어느 순간에서 노트북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서 모바일 혁명이 나타나는 거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로우 레벨에서 집적도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에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천지 개벽할 일이 일어나지만 로우 레벨은 사실은 천천히 발전하고 있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는 주제가 또 신기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평면으로 집적된 거를 켜켜이 쌓아서 뭐 입체적으로 해서 좀 더 컴팩트하게 네.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요? CPU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 레이어로 그래요? 정말 뭔가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진 느낌. 네.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보면 CPU는 정말 거대 도시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거대 도시가 거대하듯이.
우리도 그쵸. 보면은 사람 사는 것도 다 비슷한 게 끊임없이 도로 같은 데 라우팅 더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캐싱 캐싱용 캐싱에 해당되는 것도 쓰고 맞아요. 버퍼링도 돌, 하고 돌리고 뭐 네. 신호도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집적도 높이려고 고층 건물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땅으로 더 파고 막 고시원 같은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 구글 이미지에서 이미지 찾아가지고 그 반도체 기판이랑 구글 어스에서 찍은 사람들 사는 모습을 비교해 놨는데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아요. 신기하고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집적도가 높아지면은 막 열도 생기고 네, 그리고 쿨러도 좋아야 되고 인간사도 많이 먹고 인간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은 너무 집적도가 높아요. 모든 비극들의 근원 집적도.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는 불쌍한 것 같아요. 왜? 집적도가 높은 디바이스들을 우리를 위해서 안에서 엄청 힘들게 살고 있어요. 슬픈 것 같고 그렇죠. 뭐 찾으세요? 다 마시는 운동은 좀 CPU 만들 때 보통 이거 보이시죠? 얘네들 층층이에서 만들어요. 네. 밑에 있는 게 층이 쌓여있네요. 밑에 있는 거. 배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층층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이제는 트랜지스터는 거의 세포만큼 작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뭐 20나노급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나노 정도면 세포 크기랑 비교하면 어때요? 세포가 훨씬 더 세포 하네요. 전문가가 옆에 계신데 세포는 훨씬 더 마이크로 레벨을 쓰는 거예요. 세포는 마이크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가 10에 9승. 마이너스 9승? 12승? 이렇게 되죠? 9승이죠. 그러니까는 세포가 더 크죠? 네. 세포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그보다 작은 거죠. 네. 그 DNA가 보통 직경이 그러니까 10나노급 레벨에서 돌거든요. DNA 그 나노 헬릭스가요? 그럼 DNA에 접근하고 근접하고 있어요. 네, 그 수준인 거죠.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DNA 분자 사이즈, 네, 그 DNA 그 몰리큘 사이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완전 흥미진진한데? 그 태호 형이 생물학 전공하셨는데 생물학 그 박사님 하고 계시려고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뭔가 생물학 쪽의 매터리얼과 이 전자공학의 매터리얼을 비교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보통 머리카락의 비유만 하는데 아 그렇죠. 그 나노 로봇들이 보면 생물체 내에 있는 정말 에너지원인 ATP를 가지고 돌아가요. 그걸 동력원을 써서. 나중에 고로님이랑 그런 생명이 아주 로우 레벨의 이야기랑 이런 전자 산업의 로우 레벨의 이야기 되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 본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녹화는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은 좀 예. 고생 많으셨고요. 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잠시만요. 끄셨어요?